안녕하십니까. 솔로인의 오른입니다. 아, 우리도 이제 가을 감자를 심으려고 합니다. 근데 가을 감자를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눈을 따서 감자 씨눈을 따서 싹을 틔워서 심었는데 2년 동안 심어보니까 그 전에는 이제 사실 그렇게 심어도 전혀 관계가 없어서 왜냐면 가을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아니요 덜 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가을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장마가 길고 이러다 보니까 심는 타이밍을 갖다가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냥 싹을 틔우지 않고 그냥 요만한 감자 갖다가 골프공 뭐 이렇게 탁구공만한 요런 감자 갖다가 그냥 통으로 그냥 지금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휴먼타파 없이 그냥 저희가 이제 심으려고요. 근데 사실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감자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가 감자밭인데 감자를 캐고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 헛골에 감자가 싸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 이제 많이 봤죠. 예, 그러면은 지금 감자를 심어도 결국은 싸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휴먼타바 특별히 없어도. 그래서 이번에는 또 혹시 이 장마가 올해는 늦게 시작되는데 만약에 또 늦게까지 계속 비가 오면 감자 심을 타이밍도 못 맞추고 더군다나 이제 여름에 더우면서 비가 오게 되면 잘못하면 감자가 심었어도 싹을 틔워 심었어도 썩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늦어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이런 통감자로 해가지고 싹 틔워서 심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는 그냥 통감자로 해가지고 좀 일찍 심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가을 감자는 사실 봄 감자보다 맛이 많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가을 감자 심는 거는 이제 내년 봄에 종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을 감자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콘티 박스로 해가지고 한 7개 정도만 저희가 심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내년 봄에 종자로서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가을 감자를 심습니다. 그리고 가을 감자 같은 경우는 봄 감자는 이거를 좀 비닐을 뚫고서 좀 깊게 심어야 되지만 가을 감자는 너무 깊게 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거는 주로 식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종자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또 감자가 이 그 송도나 홍심 감자 같은 경우는 그 특성이 밑에서 이렇게 달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이 위에서 이렇게 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린 맛이 잘못하면 나는데 깊이 안 심으면 근데 이제 가을 감자 같은 경우는 싹이 빨리 올라와서 빨리 자라야 되기 때문에 너무 깊이 안 심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을 감자는 그냥 통감자로 해가지고 일단 뭐 이러면 통감자로 심게 되면 일단 썩을 염려는 없거든요. 썩을 염려도 없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통감자로 심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송도는 홍심의 감자 요거는 요렇게 생긴 거 여기 이제 그 크기는 이제 요만한 걸로 해서 우리가 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심는데 지난해는 이제 요걸로 해갖고 싹 눈이 있죠. 요걸로 눈 싹을 틔워서 했는데 그냥 바로 직파로 할 겁니다. 요것도 이제 우리가 감자 심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비닐이를 이렇게 반을 잘라요. 상토나 뭐 비료포대가부터 그래서 이제 이쪽에 구멍을 내서 이걸로 메고 다니면 진짜 되게 편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감자를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골목 바닥에도 이렇게 막 떨어져 있는 그다 심어. 그러니까. 북삽이거든요. 북삽인데 감자 같은 거 골 탈 때 쓰면 되게 좋아요. 이게 예,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 앞으로 갈까요? 예. 자 여기 이렇고 예. 흙을 이렇게 당겨서 돌려서 심고 당겨서 돌려서 심고 이렇게 예. 당겨서 돌려서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굳이 앉아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서서 딱딱 하면 되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저 이제 우리가 가을 감자를 심는데 아마 이렇게 심으면은 원래 가을 감자를 보통 8월 초순에 7월 말부터 8월 초순에 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싹 틔우기 하는 기간이 한 15일 정도 20일 정도 해서 그때 심는데 그때는 이제 너무 무더워갖고 잘못하면 싹 나기 전에 섭는 경우가 이제 나오는 게 가끔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롭게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서 아마 되면은 이런 방법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땅이 좀 메말랐다 하지만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비가 연속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니까 뭐 습기도 어느 정도 촉촉하게 만들어 줄 거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솔바이논 구독자님도 송노랑 홍시비 감자 가을 감자 심는 분들이 그분들도 이제 이렇게 통감자로 심던가 아니면 싹을 내서 심던가 둘 중에 하나. 근데 저는 통감자로 그냥 심는 게 어쩌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또 빨리 싹도 자라고 빨리 또 수확 그만큼 이제 수확량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솔바이 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바로 두둑을 만들면서 저쪽 뒤쪽으로는 저희가 감자를 갖다가 바로 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비가 시작하는 장마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좀 미리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